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CR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RC는 Cyclic Redundancy Check의 약자입니다. 순환 중복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패킷 오류저라는 꿀딱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꿀패스 다다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순방향 오류 정정 또는 순방향 오류 검출의 중요한 검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패킷 데이터 오류 검출 기법으로 CRC 발생 코드. 이때 CRC 발생 코드는 다항식 또는 이진 코드로 주어집니다. 데이터와 XOR 연산한 나머지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 덧붙여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다시 이제 또 도착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CRC 발생 코드, 즉 디바이드죠, 디바이드. 디바이더를 가지고 다시 또 나눠 보면 원래 데이터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면 이 CRC 코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 보려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XOR 연산 기법을 알아야 돼요. XOR은 서로 다르면 참이 되는 구조죠. 같으면 0이 되고 서로 다르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XOR 연산을 통해서 나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 요게 CRC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바이드입니다. 이 디바이드는 다항식 또는 이진 코드로 주어지는데 어떤 경우든 이진 코드로 변환해야지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이형 시험 문제에서 꼭 CRC 문제가 나오려고 하면 이진수로 뭐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더 또는 CRC 발생 코드라고 합니다. 디바이드는 뭐다라고 주어지는데 그 디바이드가 이진 코드로 주어질 수도 있고 다항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든 디바이드를 보면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거는 풀어보면 1 곱하기 x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승 플러스 0 곱하기 x의 1승 플러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상수들을 전부 뽑아서 모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드 코드가 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디바이드 코드 가지고 상수를 만들 이런 그 다항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1101. 그래서 다항식은 전부 1부터 3제곱, 4제곱으로 나간다. 여기서 또뭘알수 있냐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 최고차수가 3제곱이죠. 그래서 이 최고차수가 3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3이 나중에 CRC 발생 코드에, 즉 디바이드에 개수를 정의합니다. 0이 3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이용한 CRC 처리 과정을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가 110010이에요. 데이터가 110010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주어지고 CRC 처리 과정을 보이라고 하면 이때 디바이드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디바이드를 임의로 내가 생성하면 돼요. 이미 기출 문제에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디바이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디바이드가 없다고 가정하고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디바이드를 이미 생성합니다. 저는 1101이라고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드에 대한 연산식을 도출합니다. 왜 연산식을 도출하죠? 최고 차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고 차수를 보니까 3승이죠. 그래서 확정 데이터를 만듭니다. 연산식의 차수가 3이므로 데이터 뒤에
0을 3개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데이터에다가 0을 3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산을 해요. 이때 모듈로 2를 이용하는데, 이 모듈로 2랑 이 MOD라는 용어가 결국 나머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XOR 연산을 통해서 나머지를 뽑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걸 뽑아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1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0010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한 디바이드 여기 있죠? 1101 1101에 대해서 어떤 연산한다고요? XOR 연산해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나머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듈로 2라는 연산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는 1이죠. 또 나머지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또 1101을 또 적용하는데 1101을 또,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뒤에 0을 3개 더 붙여야 되죠? 여기 보면 0이 3개 있잖아요. 그죠? 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걸 그대로 내리죠.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 헷갈리게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확장 데이터를 가지고 나눈다는 겁니다. 확장 데이터를 나눕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내리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디바이드를 어디다 붙이냐면 디바이드가 1로 돼 있는 그 자리에다가 붙입니다. 항상. 왜냐, 앞자리를 좀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01을 디바이드를 또 붙이고 또 XOR 연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0, 0, 0,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개 그대로 내려와서 0, 0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한 차수가 3이기 때문에 최고 차수가 3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이세 개를 끊습니다. 이걸 끊어요. 이걸 끊으면 결국 데이터 연산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00000000100. 그래서 데이터 연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전송 데이터를 생성할 때 기존 데이터에서 추출한 CRC, 여기서 CRC 세 자리, 요걸 기존 데이터에다가 붙입니다. 기존 데이터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지금 요 놈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신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수신측에서는 지금 요 데이터를 수신했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잠깐 적고 있어요. 수신 데이터에서는 11001010이잖아요. 자, 좀 내려가서 데이터 수신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XOR 연산합니다. 뭘 가지고? 디바이드 가지고. XOR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 0, 0, 1이죠? 다시 또 내려옵니다. 됐죠? 다시 여기다가 1, 1, 0, 1로 나누죠? XOR 연산하죠? 그러면 0, 0, 0, 0, 0, 0, 0, 0, 0. 어떻게 되죠? 제일 끝에 세 자리가 0으로 나왔죠? 제일 끝에 세 자리 0이죠? 그래서 이상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노에러라는 거죠, 노에러. 에크 수신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0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추가한 이 0과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송신청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신청은 이렇게 XOR 연산하고 수신청은 수신받은 데이터에서 또
또 디바이드를 가지고 연산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더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사실 풀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